안녕하세요, 여러분. 꽃다육입니다. 오늘은 제가 저희 집에서 키우고 있는 개발선인장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리려고 영상을 켜봤습니다. 개발선인장, 저희 집에서 키우는 개발선인장은 꽃을 일찍 피워가지고 이미 꽃이 다 지고 제가 오늘 이렇게 순을 다 따내고 이런 식으로 이발을 해주었습니다. 이렇게. 순을 이렇게 많이 따고, 순이 많이 나와가지고 지금 요 순을 가지고, 모종 포트에 심어서 또 개발선인장 늘리기로 한번 해보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개발선인장 제가 전에 요 포트, 요한 포트를 사가지고, 요 아이가 처음 모주인데, 한 포트로 이렇게 이거 두 번째 아이고 늘리기 했는데 요즘 지금은 개발선인장이 저희 집에 많아졌어요. 그리고 요즘 유행하고 있는 요즘 식물 외목대 키우기가 유행하고 있는 것 같아서 개발선인장도 제가 외목대 키우기로 요 아이 지금 외목대를 만들려고 키워가고 있습니다. 올해 요 아이도 꽃을 너무 예쁘게 피워줘가지고 제가 쇼츠 영상에도 한번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요 아이처럼 몇개 제가 골라놨는데, 요런 아이들은 수영이 예쁜 것 같아서 제가 또 외목대를 한번 키워보려고 세개 이렇게 골라두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요런 아이들은 제가 지난해, 제가 이렇게 또 모종 뜯어가지고 이렇게 개체수를 많이 늘려놨고요. 또요 아이는 구석침대 창가에서 살짝 얼었는지 저희 집 베란다가 또 추운 날씨에는 조금 추웠던가 봐요. 이런 식으로 시들시들해진 아이도 있어요. 요대로 그냥 그 자리에 두면 또 저게 다시 살아나더라고요. 그리고 요거 순딴거 제가 심는 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개발선인장 잘 키우시는 분들도 저보다가 더잘 키우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은 제가 또 심는 방법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다른 분들은 그냥 이런 식으로 한 개, 개체로 이렇게 한 개씩 이렇게 꽂아 심으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저는 이렇게 안 심고 이렇게 한 포트에 한 다섯, 여섯 개씩 이렇게 키 비슷한 한 아이들로 이렇게 골라가지고, 여섯 개 이렇게 골라가지고, 작은 포트, 모종 포트에 이런 식으로 한 마디 정도 이렇게, 한 마디 다 들어가긴 안 하고 거의 한 마디 정도 이런 식으로 꽂아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마사로 이렇게 고정을 시켜주고요. 이렇게 하면 마사는 고정시키는 용도로 이게 뿌리 이제 활착할 때 뿌리 내릴 때 움직여버리면은 식물들 뿌리 내릴 때 움직여버리면 스트레스 받아서 잘안 된다고 하길래 저도 이렇게 움직이지 말라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 한 포트 다 심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 포트 제가 다섯 여섯 개씩 같이 이렇게 심는 이유는 제가 키워보니까 한 개씩 꽂아서 하면 이렇게 키가 커지면 흐트러지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모아서 심으면 이렇게 짱짱하게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있으니까 서로 의지해서 그런지 넘어지지도 않고 제가 볼 때는 개발선인장이 키가 이렇게 커져가지고 축축 늘어지니까 저는 별로 그런 수영으로 키우는 게 별로 마음에 안 들어서 또 그런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저는 이렇게 한 개, 이런 식으로 모아가지고 심어가지고 짱짱하도록 이렇게 만들어가면서 키우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순을 다 따준 이유도 나중에 이게 오래 키우게 되면은 얘들이 나무처럼 이렇게 수영이 잡혀지더라고요. 그런데 처음부터 이렇게 길게 자기가 자라는 대로 다 그냥 두게 되면 이렇게 안 따주고 두게 되면은 나중에 가면은 너무 길어져가지고
이렇게 막 치렁치렁하게 그렇게 되는 수영이 저는 싫어서 이렇게 그냥 단정하게 이렇게 수영 잡아가면서 키워보려고 제가 이렇게 순을 다 따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거 하나 더 심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또한 다섯, 여섯 개씩 모아가지고, 못 쓰는 스푼으로 제가 스푼을 이용해서 이렇게 꽃을 심습니다. 이렇게 모아가지고, 거의 또한 마디 정도, 이렇게 마사토로 고정을 시켜줍니다. 이렇게 하면 또 하나 다 심었습니다. 이렇게 심으니까 안 움직이니까 뿌리도 빨리 내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보기에도 좀 깔끔하고 오래 보여서 이것도 마저 하나 더 심겠습니다. 요 아이들도 제가 미리 골라두었어요. 이렇게 비슷한 것끼리. 그리고 개발선 인장은 이렇게 모종 심어두면은 첫 해에 벌써 꽃을 다 피우더라고요. 제가 지난해 이렇게 심어놓은 아이들 꽃을 다 같이 이거 모체 필때다 피웠거든요. 이렇게 피고 또 제가 개발선 인장을 키워보니까 얘가 선인장 종류인데 물을 생각보다가 좋아하더라고요. 물을 이렇게 말리면은 죽지는 잘 않는데 개발선인장 웬만해서 잘 죽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힘이 없이 늘어져서 얘는 보니까 물을 좋아하는 아이인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제가 또 개발선인장은 키워보니까 초보분들한테 권하고 싶은 그런 식물인 것 같아요. 이거는 키우기도 쉽고 또 꽃도 잘 피우고 한겨울에 베란다에서 이렇게 꽃을 많이 볼수 있다는 게참 좋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런 식으로 번식시켜 가지고 내가 키운 식물이 이렇게 번식이 돼 가지고 또 새로운 꽃을 피운다는 그런 재미도 있고 그래서 제가 저보다가 물론 더잘 키우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은 제가 이렇게 초보분들한테 권하고 싶은 식물이어서 오늘 이렇게 영상 한번 담아봤고요. 그리고 이렇게 다 심어지면은 그냥 이 마른 상토에다가 꽂아두었기 때문에 미리 이렇게 물을 주면은 얘도 선인장이라서 또 물러버리거나 할수 있어서 근데 지금 계절에는 거의 무르진 않지만 저는 이런 식으로 여기다가 물을 조금 뿌려줍니다. 그래 조금 뿌려주면 많이 하지 말고 조금 뿌려주면 얘 습기를 먹으면서 얘가 뿌리 내릴 때 촉촉하니까 금방 요 정도의 물은 또 금방 마르기 때문에 그래서 뿌리를 더잘 내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 옆에도 미리 이렇게 한가득 심어 두었답니다. 이렇게 심다가 제가 생각해 보니까 초보분들한테 이게 괜찮은 식물인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영상에 한번 올려 봤습니다. 여기에도 미리 심어 놓은 아이들한테도 이런 식으로 물을 조금만 이렇게 많이 붓지 말고 조금만 부어 가지고 얘들은 거의 한달안 지나도 거의 한달 넉넉 잡아서 한달 정도 지나면 이미 벌써 뿌리 다 내려 가지고 봄에는 또 윤기 나면서 성장하는 게 보이더라고요. 오늘 이렇게 개발선장 순딴 걸로 또 이렇게 오늘 개발선장 느리기 해가지고 또 이제 많아졌어요. 그리고 또 제가 이런 식으로 또좀 사이즈 조금 괜찮은 아이들 세 개 요래 골라 둔 거는 요 아이처럼 이렇게 또 이렇게 외목대로 키워 놓으니까 또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또 여기서부터 요까지는 거의 이제 목질화 돼 가지고 얘가 지금은 이렇게 지지대를 세워 놨는데 한 내년쯤만 되면 이 지지대를 풀어도 이 그냥 나무처럼 이렇게 있어요.
제가 원래는 이 지지대를 한 이유가 꽃이 피니까 작은 아이한테서 꽃이 여러 개 이렇게 달리니까 무게 때문에 넘어질까 해서 제가 이런 식으로 지지대를 해서 지금 외목대 수영을 잡아가면서 키우고 있거든요. 내년에는 요 아이들도 외목대로 이렇게 예쁜 아이로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개발선 인장 한번 키워가지고 예쁜 꽃을 한번 보세요. 한겨울에 또 추운 날씨에 베란다 한가득 예쁜 꽃을 피워두니까 기분도 좋고 번식시키기도 쉽고 키우기도 순한 저는 개발선 인장을 식물 키우시는 분들한테 적극 한번 추천해 드리고 싶어서 오늘 이렇게 영상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두서없는 이런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도 여러분 좋은 하루 되시고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